그리고 뭐 혹시 그냥 앞으로 프로그램은 그래도 확실한 건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유재석이 있는 프로그램, 하나는 유재석이 없는 프로그램. 뭐 하는 거야? 아 김태호 PD도 참 이게 바빠갖고 전화가 바로 연결이 잘 안 돼요. 여보세요. 어 호태야. 네요. 뭐해? 안녕하세요. 녹화죠? 어 오늘 녹화야. 어 지금 저기 유퀴즈 온 더 블록이야. 눈치가 아주 빠르네. 어 눈치가 아주 빨라. 아 네. 비가 오나요 지금? 비가 좀 많이 온다. 네.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네. 우리 그 상암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까 좀 전에 네네. 여기 우연히 그 마리텔 지금 하고 있는 조연출 그 우리 지영 PD라고 아 네 거기 그 여자 조연출 아 맞아 그 지영 PD를 만나가지고 지금 지영 PD가 100만 원을 타갔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 팀 회식하겠네 오늘. 어 그러니까 아, 예. 뭐 회식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 네가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어? 지금 네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아 그래도. 100만원이면 그래도 횡재한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겸사겸사 그래서 네 지영 PD가 네 얘기도 좀 하더라고. 그래서 만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전화를 네. 한번 해본 거지. 아 그래요? 비 오면 거기 작은 자기 집 가서 찍으시면 안 돼요? 어디? 아, 가깝잖아요. 어디? 아 저희 집 가서 찍으면 안 되겠네. 아 세훈의 집? 예예예. 아, 예, 예. 아 저기 세훈의 집 세트장이 아니야 세호야. 요즘 섭섭해요. 왜 저희 집 안 오세요? 아 네 이제 저희도 생각해서 못하게 갑자기 아이돌 한 명이 또 탄생해가지고 아 유산슬 씨 때문에 네, 아니 지금 오늘 유산슬 씨 아침에 섭외 전화도 왔어요 저희한테. 아이고, 어디서 섭외 전화가 왔어요? 가요 프로그램 하나에서 왔고 그리고 대전 MBC 영미 가요 프로그램 하나에서 왔고 아니 지금 아니 김태호 PD 내가 진짜 내 딴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드럼을 치게 하고 좀 이렇게 사람을 네. 너무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을 한 20년 정도 집에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예. 처음 시작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시면 네. 처음에 시작은 사실 생각을 못하시고 예.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좀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연탄 같은 삶을 좀 사시잖아요. 연탄 같은 삶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뭐 좀 어렵게 얘기하려고 그러나 본데? 성냥처럼 연탄처럼 나를 태워서 아야야 적어라 자기야 적어 무슨 연탄 같은 무슨요 연탄 무슨 같은 삶 이거 좋다 예 어 태워 아, 야 예. 역시 태워가 배운 친구라 아니요 아니 근데 나 지금 다른 것보다 세호가 좀 약간 서운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 네네 시작은 좀 같이 이렇게 네네네 왜 우리 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거의 약간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저희는 조세호라는 인물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희망 고문이야 이게. 그냥 유산슬 옆에 짜사이처럼 이렇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역시. 유사, 아 안녕하세요 짜사이입니다. 아 야 비유가 그렇다 야. 유산슬 옆에 짜사이는 유산슬 짜사이 없이 못 먹어요. 아니 근데 짜사이로 좀 먹었어요. 아니 오늘 좀 공통 질문을 그럼 우리 김태호 PD한테 네, 감독님이 본인의 인생을 네네. 하나의 컨텐츠로 만든다면 네. 그 첫 자막이나 나레이션은 뭐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렵네요. 어렵죠 질문이요. 예, 네네.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보는 질문치고는 좀 우리가 조금 그 격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네네. 예. 저는 사실 제가 제 인생에 진공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오히려 특별 출연. 제 이야기지만 특별 출연 김태호 뭐 이런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특별 출연님. 특별 출연? 아~ 내 인생의 컨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근데 영화 보고 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역시나 잠깐 출연했던 그 신스틸러라고 하면 다른 분들 인생에 제가 특별 출연으로 참여하는 이런 조연 모습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맞지 않나?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나 더 한번 여쭤보죠. 네. 나에게 영향을 준 대중문화 스타가 있으십니까? 있죠. 누굽니까? 형이요. 유산슬 씨요. 네네네. 정말. 네. 아니 왜 나예요? 제가 2001년도에 MBC14에서 밤새 막 편집하고 고생하고 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응원을 해주고 저한테 격려가 됐던 건 내가? 유재석 씨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아. 그때면은 저기 동고동락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편집해야 되는데 옆방에 있는 편집실에 가서 동고동락을 계속 보느라고 제 걸 못했었어요. 아.
2003년, 2002년, 2003년 전도 쿵쿵 따보느라고 주말자리 너무 설레게 기다렸었고. 아~ 앞으로 좀 함께 하고 싶은 뭐 대중문화 스타. 혹시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대중문화 스타 있네요. 뭐 있어요. 누구요? 형이요. 짜사이 아닙니까? 짜사이. 아, 아쉽습니다. 아. 얘 진짜. 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네요. 얘는 웃긴데 뒤끝이 늘 개운하지가 않아요. 김태호는 그게 특징이에요. 웃긴데 뒤끝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유선슬이라는 대중문화 스타 같은 산사람이 있는데. 예, 예, 예. 네. 아니 그 김태호 PD한테 다른 것보다 예능의 어떤 미래를 좀 얘기를 해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요? 제 주제의 미래를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네. 저희도 가끔 새 프로그램 준비하다 보면 익숙한 것들과 좀 타협하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조금만 뭔가 대중성이 좀 부족하고 실험성이 너무 많고 하면 약간 또 기획안 같은 것도 발탁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하니까. 요즘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조금이라도 뭔가 양념이라도 소스라도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가는 게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유재석 씨 처음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좋아했었던 당시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예능의 위상은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한 사람의 노력이나 뭐 하나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모두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방송국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이 막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방송국은 더 많아지고 네네. 프로그램은 그쵸?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프로그램들은 다 좀 비슷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혹시 그냥 앞으로 프로그램은 그래도 확실한 건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유재석이 있는 프로그램, 하나는 유재석이 없는 프로그램.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혹시 쓸데없는 얘기라고. 마지막으로 그 조세호라는 사람은 앞으로 뭐 좀 미래가 좀 어떻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조세호 씨도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 네. 뭐예요? 유재석 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네네. 맞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 짜사의 쇼를 기대해 주세요. 진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게 얘기하려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늘상 김태호가 그럼요. 네. 김태호가 참 그 재밌는 있는데 제가 늘 얘기죠. 웃음의 뒤끝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김태호 PD 저 고마워요. 또 녹화 준비 잘 하시고요. 네, 곧...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곧 짜사이도 만나요. 네, 짜사이 저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아, 김태호 PD. 아니, 나영석 PD가 이렇게 뭐 예능을 계속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 좀 이유라고 할까요? 많이들 좀 질문을 하겠지만. 뭡니까? 진짜 내가 형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네. 나영석 PD. 네.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야, 좀. 왜냐면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중점을 두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얘기해. 강연 가면 이제 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강연 가면 왜냐면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뭐 PD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이 되게 여러 가지 그래도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이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제 형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사실 전혀 없죠. 아니 왜요? 아니 나름에 궁금하잖아요. 나영석 PD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성공할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때 원래는 1박 2일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여행 프로는 당분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걸 막 이제 시도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욕 좀 먹더라도 하던 거 또 하자. 근데 솔직하다. 아 솔직해. 아 솔직해. 나한테 좀 비슷한 포맷 아니야. 아, 하더라도. 네. 아, 욕 좀 먹더라도 뭐 욕은 잠깐이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말하면 좀 너무. 아 얘기하세요. 예. 저는 사실 프로그램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시청률적으로든 솔직히 얘기하면 시청률이. 아. 솔직하다. 솔직해. 그러니까 네. 그 캐스팅하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저 너무 솔직하다. 아, 솔직해. 아, 왜냐면 아, 솔직해. 물론 뭐 승환이 형과 혜진이 형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어울리시는 분이라서 캐스팅을 하지만 더 잘 어울리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세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호님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거리를 네. 아.
절대 당분간 너랑은 지금. 세영님. 혹시 땅석 PD는 요즘 또 미디어 환경도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왜요? 우리가 좀 아니, 생각보다 너무, 질문 수준이 높죠? 너무 형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여기서 달라요. 우리가 나를 지금 여기서는 나를 다르게 봐야 돼, 영서가. 아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또 우리가 우리 예능이 나갈 방향은 어디인가? 도대체 어딘가? 우리는 where?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좀 놀랐던 게 이제 아이슬란드 간 새끼가 5분 편성이 돼가지고 어, 저것도 뭐 또 새로운 시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잘 모르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올드미디어에서는 경험이 그래도 10년, 20년 했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아예 더 늦기 전에 그냥 해보자.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편성도 파격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뭐 이제 인터넷으로도 좋겠다. 가능하게 한번 해보고 나영석 PD니까 그렇게 편성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영석 PD니까 그런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나영석 PD가 그만큼 했잖아요. 요즘 뭐 진짜 TVN 예능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TVN 예능이 그렇게까지 막 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나영석 PD가 정말 잘한 거죠. 예, TVN의 왕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수! 박수! 행가리를 쳐줘야 돼요, 사실은. 누가 행가리 쳐줬니, 영서가? 연봉이 작년. 아. 작년. 아니 그래서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좀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아니 내 주변에도 막 방송국 PD님들이 막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돈 좀 받았어요. 돈 좀 받았어요. 아, 그럴만해? 아 그럼요. 아, 그럴만해. 아니 그 신원 PD는 저하고 이제 좀 예전 이야기를 하자면 쿵쿵따 시절에 이제 조연출이었고 저는 이제 쿵쿵따 이제 호동이 형이랑 이휘재 씨랑 김한석 씨와 같이 이제 출연했었죠. 예. 그 시절 좀 생각이 좀 나시죠? 그렇죠. 저한테는 되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변곡점 같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거의 처음 그 맡게 된 조연출이 쿵쿵따였던 거예요. 아, 난 그런 거 몰랐네. 너무 예능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진짜 조연출인 줄 알았는데. 저희 동기 중에 예능 지원했던 친구는 나영석 PD밖에 없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능이 받던 시선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곱지가 않았었잖아요. 뭐 지금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은 네. 지금 그래도 정말 많이 아, 예능을 지금은 뭐, 좋아해 주시고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천대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신입사원들도 오기 꺼려하는 곳이긴 아, 했죠. 그랬구나. 예. 근데 이제 이걸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말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저 언제 가나요? 언제 가나요? 말은 하는데 했지만. 이 프로가 그 당시 시청률이 뭐 분당 시청 50 넘고 막 60 이렇게 갔던 그래요? 때였으니까 몰라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네. 네. 어딜 가나 그 게임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뭐 술집을 가도 그걸 하고 있고 친구들도 진짜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재미거든요. 내가 만든 걸 보고 사람들이 웃어주고 얘기해주고 반응을 해주신다 잘 봤어 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사실은 저희들에게 제일 큰 힘이 되는 큰 힘이죠. 거라서 네.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그때 쓰던 걸 좀 줄이고 눌러앉게 됐죠. 그래서 야. 저한테는 방송하는 재미라는 걸 처음 알려준 느끼게 해준 게 쿵쿵따. 예. 야, 저는 교양을 하셨을 거라고 나도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예능을 좋아하는 PD인 줄 알았어요. 신원호 PD가. 혹시 유재석 씨를 그 전부터 조금 좋아하셨었나요? 아니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혀 예. 그때는 이렇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유재석은 아니, 유재석이긴 했는데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네, 아, 제 조연출이었으니까 출연료가 얼마였는지도 다 기억하고 아, 그 당시에 내 그때 어? 김하세 얼마? 맞아, 기억났어요 아, 진짜? 어휴, 지금이랑은 많이 차이 나네 근데 어, 그때도 많이 받아 아, 네.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 유재석은 유재석이지만 좀 더 아, 이 사람의 잠재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나요? 아니면 아니 재밌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는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아, 알았는데 신입 조연출들의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어. 그 연출 형들은 선배들은 가서 연예인들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면 이렇게 한 발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 맞아요. 내가 저희 가서 끼는 거 좀 없어 보여. 아.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원호는 그 당시 그 뭐 석윤이 형이라든가 네. 이민호 PD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옆에 안 왔어요. 근데 꼭 나 혼자 저기 가서 그 당시 이제 담배 필 때니까 네. 담배 피고 오면은 원호가 쓱 와서 아 형 뭐 만화책 뭐 그거 나 본 거 있는데 형 그거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쑥 사라지고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래서 제가 유키즈를 그 어느 날 보는데 자기야 뭐 이런 네. 하길래 갑자기 퍼뜩 생각나는 게 그때 1미션이 있었잖아요. 거리 미션. 1미션을 제가 담당을 했었고 2미션을 이제 메인 선배가 담당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편집 너무 재미있던데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걸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말을 거들었는데 형이 아 앞에는 자기가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형도 말을 놓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다가와 준 거죠 처음으로. 근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다가와 준 연예인. 원호가 만화책 선물 줬다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조그만 백에다가 형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형 제가 얘기했던 그 만화예요. 그래서 그 전집을 아직도 제가 갖고 있죠. 21세기 소년 그죠? 네. 네. 20세기 소년. 20세기 소년. 저는 딱 봤을 때 약간 저는 그거라구나. 야, 그걸 뭘 얘기하니? 가만 있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20세기 소년이 맞습니다. 그 당시 20세기니까요. 네.